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팝업 행사 니콘 헤리티지 라인 캠페인 오래된 취미 팝업 행사가 오늘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팝업이 있으면 제가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오픈런으로 바로 다녀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희 성수동에 왔고요. 성수동 오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제가 하플 알러지가 좀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저는 종종 옵니다. 아, 그래요? 네. 커피 맛있는 데 많아가지고. 아, 니콘 좋아하세요? 카메라 니콘이죠. 니콘 있잖아요, 지금 니콘. 어, 네, 니콘 있습니다. 오늘 니콘 가져. 무슨 카메라죠? 이거 AF600 켜보면. 예, 눈이. 근데 손으로 열면 올라갑니다. 예. 네, 저는 ZF 들고 왔습니다. 네, 니콘 하면 ZF죠. 근본이죠. 행사장은 총 2층으로 되어 있고요. 1층은 사진 전시회를 진행 중이고 2층은 프로그램 존, 아트샵, 브랜드 존으로 제품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1층으로 들어가면 안내를 해주시는데요. 안내를 따라 이벤트에 참여하면 굿즈도 증정하고 있습니다. ZF 주는 거예요? 네, 이거 QR코드 스캔하시면 자세한 장 안내되어 있거든요. 빨리 하세요. 추첨해서 저희 드리고 있어요. 1층에는 네 분의 작가님이 찍으신 사진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사진과 사진에 담긴 이야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발견하기 서울 산책. 김기영 작가님. 저랑 인스타 팔로우 하신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경복궁에서 이렇게 외국인분들 찍어드리기 좋죠. 스트릿 많이 찍으시잖아요. 스트릿만 찍죠, 사실. 스트릿 팁은? 스트릿 좀 뻔뻔하게. 네. 그 자연스럽게 있는 거 담는 걸 좋아해요. 좀 우연한 사진들. 가시랑 이 전광판이랑 딱 사이즈가 맞는 심슨 킴님. 성수동 계신 분들을 주제로 약간 촬영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박현선 작가님. 보시면은 어떤 카메라로 몇 밀리로 찍었고 3요소가 뭔지 다 적혀있네요. ISO 100을 안 쓰시나 봐요. 그렇게 어둡지 않은 상황인데 1000까지 쓰셨나요? 편지도 있어요. 아버님께 쓰는 편지. 아무리 생각해도 사진은 글을 잘 써야 돼요. 사진은 글을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진만 잘 찍어서 내려면 거장이에요. 근데 거장도 글로써 사진이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황선아 작가님입니다. 식물 이름이랑 어떤 분의 식물인지도 적혀 있는 것 같아요. 64,000. 어? 64,000. 끝까지 쓰신 것 같은데요? 64,000 쓰셨네. 이렇게 사진 전시를 다 보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2층에는 이벤트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팝업 티켓에 스티커를 붙이고 카드에 글을 써서 벽에 붙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벤트에 참여를 하면 스태프를 하나씩 찍어주시더라고요. 우와, 스태프 진짜 깔끔하게 떨어지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사진 계좌 찍는 사람. 즐겁기만 한 사람이 되고 싶다. 즐겁기만 한 사람이 되고 싶다. 너무 세금 많이 내고. 아, 좋은 사람이네요. 진짜. 아, 이게 사진집들이 막 이렇게 있네. 앞서 원하시는 거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원하시는 거 한 장을 고르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니콘 이미지 코리아를 태그해서 업로드를 하면 스탬프 하나, 그리고 게스트북에 취미 카드를 작성하시면 스탬프 하나, 이렇게 총 4개의 스탬프를 모두 찍으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행사장에 니콘 카메라를 가져가시면 ZF 핀 배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니콘 제품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 존도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출시한 Z6 III도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좋은데요? 빠른데요? 좋은데요? 아, 네, 니콘이 LCD가 너무 커서 좋은 것 같아요. LCD가 진짜 커요. 아, 네,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스위블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새로운 렌즈 35.4. 아, 이거 새 거예요? 원래 8만 있었거든요? 아니, 짧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점사가 이게 한 1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빌드 퀄리티만 보면 나쁘지 않아요. 네, 89만 원이라고 합니다. 행사장에서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 기간에만 행사 특별가로 판매를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자, 특별 현장 판매 가격표가 있는데요. 가격이... 24% 할인도 있네? 그래서 내가 니콘 제품을 좀 구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팝업 행사에 참여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좀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Z6 III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야? 오차라스 니크 온. 아, 너무 귀여운데? 니콘. 와, 테라스 너무 이쁘다. 이거 너무 신경 잘 써놓으셨는데요? 그리고 파워스토어가 진짜 실속 없는 것도 많거든요. 맞아요. 가서 볼 거 없는 거 많은데. 네, 제 영상에서도 옛날에 성수동 왔을 때 진짜 볼 거 없다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사진 한 개 또 찍어드릴까요? 네. 니콘 왔으니까 또 니콘 찍어야죠. 하나, 둘, 셋. 아, 너무 이쁘게 나타났다. 이거 너무 귀엽다, 니콘. 너무 귀엽다. 그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좋은데요? 이 손 두둑히 할 수 있어요. 사진집 보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도록도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꽤 두꺼워요.
자, 여기가 이제 니콘 헤리티지 라인 캠페인이에요. 니콘 F3부터 FM2, ZFC, ZF까지 이렇게 맞아요. 약간 니콘의 유사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니콘 Z63 여기서 체험 및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이 구매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현장 구매 가능합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더보기라는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구매하실 분들이나 오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mm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점사? 1.4 좋은 것 같아요. 89만원? 89만원밖에 안 해. 진짜 개꿀인 것 같아요. 원래 앞에 2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